네, 안녕하세요. 부스타입니다. 오늘은 칠판을 닦아서 단 6초의 영상으로 조회수 400만회를 훌쩍 넘은 전설의 주번남, 전설의 칠판남을 한번 뵈러 왔습니다.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무서운 선생님 오기 전 주번 정무열입니다. 저희 부스타에서 전화 받거나 했을 때 소감이 어떠셨어요? 신기했죠. 친구들한테 막 자랑했습니까? 나 부산일보 연락 왔다고. 네. 그 친구들이 뭐라던가요? 니를? 이러면서. 니를? 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? 전수업 끝나고 축구 많이 하잖아요. 남고였는데 아. 축구하고 딱 왔는데 10분 사이에 축구하고 네. 그러니까 전 주번인 걸 잊은 거죠. 아 축구에 주번인 걸 잊고 다음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 네. 갑자기 오늘 주번 누구냐고 다음 화학이라고 네. 잠시만 이거 난데 이러면서 잠시만 이거 난데 그래서 바로 뛰어가서 진짜 네. 그때가 네. 이제 화학 선생님 아 그 무서 화학 선생님 네. 아 무서운 선생님이 화학 선생님이셨는데 뭐 어느 정도로 무서웠습니까? 그 조금만 떠들어도 바로 그냥 불러가지고 네. 약간 혼내시는 그런 선생님이셔가지고 칠판 상태 이런 거에 좀 민감하신 칠판에 진짜 예민했어요. 그날 만약에 칠판이 더럽다 이러면 네. 바로 팔굽혀펴기 아, 팔굽혀펴기. 네, 또 그날 제가 주번이어가지고. 네, 자세히 보면 영상이 칠판이 잘 안 닦였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네, 막 그렇게 깨끗하다, 막 같은데. 이렇게 아, 잘 닦인 것 같아요. 네. 선생님, 뭐 칠판 가지고 한마디 안 하셨습니까? 사실 급하게 닦아서 저도 좀 무섭긴 했는데. 약간 PTSD 확 올라온 것 같은데. 네. 물칠판이어가지고 젖은 거 살짝 네. 몰아하시고 아. 그러고는 별일 없었던 것 같아요. 그 평소에 화학은 좋아하는 과목이었습니까? 화학을 싫어하진 않았는데 그 선생님 덕분에 이제 화학을 포기하게 됐죠. 당시 화학 선생님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? 안 좋은 왜 기억은... 그렇게 화가 많으셨는지. 학생 주임 이런 건가요? 그런 것도 아니셨어요. 근데도... 왜 그렇게 화가 많으셨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친구가 영상을 찍는 거를 모르셨죠? 네, 저는 몰랐죠. 네, 그 아까 칠판 닦는 찍었는데 좀 올릴게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? 아니요,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요.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? 올렸다는 사실을. 진짜 그냥 유튜브 보다가 자기 유튜브에 자기가 떴어요. 네. 기분이 어땠습니까? 딱 접했을 때. 아니 이거 난데 이러면서 바로 걔한테 얘기했죠. 언제 올렸냐고. 네.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던가요? 그렇게 됐다 이러고는. 기분이 나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? 아 없었죠. 아. 조회수 잘 나왔으니까. 조회수 잘 나왔으니까. 친구한테 그래도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? 고등학교 때 생각나서. 수익 났는데 안 났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밥 한번 사줘. 아, 밥 한번 사줘. 오. 저희가 이렇게 칠판을 준비를 했거든요. 혹시 한번 당시 모습을 한번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까? 선생님 온다, 선생님 온다, 선생님 온다! 선생님 온다! 아예 한번 봐주고. 자주 보십니까? 몇 번 보셨습니까, 저희 영상? 못해도 한 300, 200번? 짧으니까. 아, 네.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어요. 진자림님. 진자림님께서 유명하시잖아요. 네. 스트리머인데. 네. 그분이 댓글 다루셔가지고 되게 신기했죠. 아. 유명한 사람이. 그 와중에 시간표에 걸그룹 사진이 길포다. 아. 순간 확 지나가는 그 6초의 영상에서 왼쪽 끝에 보면 시간표가 있더라고요. 걸그룹이 누구냐? 이제 댓글에서 이제 추측이 벌어지는데 IOI다. 당시 올렸을 때는 트와이스가 짱이었다. 그 걸그룹 누굽니까? 그 걸그룹은 트와이스예요. 트와이스. 아~ 네. 학교 이제 역사 선생님이 트와이스 진짜 광팬이셔가지고 아~ 그냥 진짜 사인회 다 찾아가시고 이 반으로 사인해달라 이렇게 해서 몇 반 아~ 화이팅 이런 식으로. 본인도 트와이스 좋아합니까? 네, 좋아하죠. 아 진짜 좋아하는 걸그룹 있습니까? 네, 좋아한다면 블랙핑크? 블랙핑크 네, 좋아한다면. 블랙핑크. 쉬는 시간 막바지에 급하게 닦으면 안 말라서 또 뭐라 하시던데 물 자국 남았다. 본인은 잘 닦았다 지금도 생각하시는 거고. 뭐 물 좀 덜 마른 거 빼고는 잘 닦은 거 같은데. 그리고 이제 여기 댓글에서 이제 묘하게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데 물칠판과 네. 이제 물칠판이 아닌 칠판 이 두 가지로 이제 댓글을 다는 분들이 세대가 나눠지고 그 닦으신 칠판은 물칠판인 거죠? 네, 물칠판. 분필도 이렇게 물분필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, 약간 느낌 다른. 아 그럼 저 요 지우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기계 같은 데 넣어가지고 돌리고 이런 건 안 해보셨어요? 그거는 초등학교 때 그렇겠죠. 두발 규정 싹 공감합니다. 이렇게 또 댓글이 있더라고요. 다니던 학교에는 두발 규정이 있었습니까? 그게 또 사연이 있는데 네. 두발 규정은 없었어요. 네, 근데 그때가 아마 6월 네. 6월 모의고사 치고 반삭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반삭하고 기르던 때 그때였어요. 두발 규정은 반삭 효과가 있었나요? 아니요. 없었어요. 가족들 반응이 조금 궁금한데 가족들은 아마 아직도 모를 거예요.
그냥 PC방 간다고 나오긴 했는데 굳이 숨겼어야 돼. 부끄러워가지고. 아, 이걸 정해서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까? 뭐 오늘 촬영 갔다 왔다 하면 아 그러면서 영상 한번 보여주고. 아 오늘 이제 공개를 하신다고 합니다.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는데 가족들한테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. 저 TV 나왔어요. TV.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고등학교 친구들이 뭐 자기 얘기 좀 해달라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. 한 명은 네. 유명해지면 매니저 해달라. 한 명은 네. 그 성주에서 농사하는데 걔는 참외 농사하는데 참외 광고 좀 해달라고. 어 해주세요. 무슨 농장 참외인지. 거기가 참외 이야기 많이 사주세요. 그럼 요즘은 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건가요? 네 맞아요. 제가 지질과학과인데 사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 공부 열심히 해야죠. 옛날에 자신한테 하고 싶은 말? 공부 좀만 더 열심히 해라 약간 이런 느낌. 아 칠판도 다시 보니까 조금 더러운데 더 열심히 닦고. 저한테 처음 건넨 말 우열님이 한마디가 릴러말즈 닮았다는데. 진짜 많이 닮았어요. 진짜요? 아 실물로 보니까 더 닮은 것 같아요. 응, 그 옆모습은 그냥 릴러말즈. 한마디 주실래요? 아, 릴러말즈한테요. 아 그 트립 재밌 좋게 듣고 있고요. 네, 닮았다고 하는데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. 네.